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본인은 남들하고 잘 어울린다고 어울리죠. 네, 본인은 나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잘 어울린다고 어울리고, 또뭐 예를 들어서 뭐내 형제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타인들하고 잘 어울린다고 어울리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내가 진정을 정말 좀 그래요. 내가 또 이런 우리가 또 이런 많이 우리도 속해 있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내가 복을 찾아봤을 때 복을 다른 복은 일복은 있는 분이야. 원래 일복은 또 내가 일복은 일을 찾아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카메라가 켜졌다고 무조건 내는 하지 마세요. 따질 건 따지세요. 내가 틀렸으면 뭔 말인지 예,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좀 당신만의 성격이 독특한 성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거. 고시식해요. 네, 성향이 맞습니다. 그좀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남자라면 좀 유머러스도 하고. 그렇죠. 집에서 좀 톡톡 좀 가장수 좀 튀어야 되는 맛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가장 못한다고 해. 근데 상대가 받아들인 상대가 네가 언제 가장 노릇했는데 네가 언제 애비 노릇했는데 뭔 말인지 알죠? 또 밖에서도 그래요. 나는 잘했는데 네가 언제 잘했는데 우리가 도와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그렇게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해놓고 좋은 일을 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란 말을 하는 거야.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억울할 때가 많았을 것이고 또 우리가 남들한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했을 때 내만의 서운한 감. 예, 나는 그냥 그래 내가 잊고 살자. 잊고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지. 아니면 그거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놨다가는 정말 내가 힘든 삶이 돼버릴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가 좀 차단하는 면도 있고 또 그냥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자의 주위에 60% 70%를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숨을 쉬고 살수 있지 않나 싶어. 그냥 일일이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저처럼 하나하나 곤두섰더라면 당신 진작 정신병 와서 치료해야 돼. 예민한 성격인 건 맞습니다. 아니, 애매한 성격인데 맞는데 내 스스로가 차단을 하고 있다고. 그냥 딱 여기까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걸 순간에 하고 있다고. 진짜 나처럼 외면했으면 정신병원에서 약 먹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결혼해서 한번 물어봐. 결혼을 좀 빨리 하셨어요? 28살 결혼했어요? 아니, 서른에 했습니다. 서른? 그럼 28살에 와이프를 만났어요? 29, 1년 정도 연애하고 네 28, 11월 달에 네 와이프 만났잖아, 새끼야. 결혼했습니다. 아니, 날짜는 정확하게는 잘 지금 모르. 내가 28, 11월 달에 12월 13일에 네 와이프 만났대. 네 와이프하고 달력 봐봐. 아니, 정확하게는 날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쯤은 맞는 거는 맞아요. 28, 그치? 왜이 말하냐면 와이프 만나서 처음에는 좋았는지 모를라나 우리가 29에 결혼했다 그랬지? 서른, 30에 결혼했다 그랬지? 30에 결혼하고 31살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야. 응? 31, 32. 뭐든지 내 남편이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못한 건 못한 건데 둘이 티각티각 이혼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너무 함부로 너무 많이 하고 살았더란 말을 하는 거야. 응? 우리 와이프가 뻑하면 나 너랑 살고 싶지 않아. 그 소리 말안 하던가? 네, 초반에 그게 좀 그거라. 했고. 그게 그거라. 그리고 왜 와이프를 넣으면은 항상 내 곁에 있어줘. 내 옆에 있어줘. 아, 저희 집사람 마음이 그럼 말로도 몇번 했을 거라.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꼼짝없이 밖에서 일하고 나는 잽싸게 집에 들어와야 돼. 사람들하고 회식, 남자들이 뭐 밖에서 회식도 할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 내 의심한 데 바빴어. 아, 저를 그 여자가 있는 걸로. 여자가 내 신랑이 딴데 밖에 가서 무슨 짓 할까? 그러니까 항상 내 와이프는 이 신경이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신경을 애들 있잖아. 그렇죠. 애들한테 좀 신경을 쓸 건데 끝나고 내 본인을 지금 칭찬한 거 아니에요? 본인 성향상
여자가 딸지도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성향상 여자가 딸지도 않고 여자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왜 와이프가 왜 당신을 그렇게 어? 뭐 그렇게 미남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밖에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와이프가 신랑 보는 눈이 정말 없어요. 신랑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미절이에요. 미절이. 어? 내 신랑이 어디 가서 뭐를 하는지 내 신랑이 뭐 또 뭐 이게 이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신랑은 굳이 말을 안 해야 될 것도 처갓집에서 처갓집한테 아니면 내 형제들한테 우리 신랑이 이랬어요. 우리 신랑이 이랬어요. 우리 신랑이 이랬어요. 어? 근데 숨 막혀서 어떻게 사냐? 한번 물어보자. 근데 희한하게 예. 이런 소리를 진짜 너무 듣고도 내 와이프를 못 버린다는 거. 예. 그래서 아마 해명하기 바쁘다 그래야 되잖아. 네, 맞아요. 해명하기 바쁠 거야. 예. 와이프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근데 지 혼자 입으로 다 지 입으로다가 제 3대들한테 이 말 해놓고 저 말 해놓고 그러면 내가 다 해명해야 돼. 나 그런 것도 없다고. 어?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에 내 와이프 쪽에 죽을 놈이 된 거야. 그렇죠. 응? 예. 완전히. 예.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래놓고 쌤풍이다. 당신은 바람 안 피운 거 알아. 어? 사람을 있잖아. 궁지로 모을 때 예. 사람을 궁지로 모을 때는 있잖아. 궁지로 모을 수 있는 그 시간도 줘야 되거든. 근데 예. 지금까지 계속 이제 당신 와이프가 아까 미절이라고 했잖아. 미친 사람 같아. 내 눈에는 그래. 지금 현재. 어. 그래서 진짜 남자들이 참 불쌍하네 이럴 때. 어? 그 XX가 미안해요. 당신 와이프 욕해서.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XX라고 했어. 네. 아니 밥도 딱 지들끼리만 딱 해먹고 딱 말아버리고 니 딱 왕따시키고 있네. 응? 네. 아니 밥은 뭐 같이 말을 먹고... 하자면 그렇다는 에이,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에이. 빨래도 네 빨래 하기 싫어. 딱 그 짝이야. 어? 맞습니다. 딱 그 짝이라고. 완전히 집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시키고 있어. 네. 돈 왜 벌다 주니? 한번 물어볼게. 그냥 가장이니까 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너 한다고 집에서 생각... 나 흥분할게. 야래 야 너 막 그래. 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나 흥분했나 봐. 흥분하면 말도 원래 바람도 네. 안 좋은 사람이 흥분하면 네. 지금 이까지 꼬여. 나 팬이라며 아까 그랬지. 어, 찐팬이죠. 찐팬이지. 근데 네. 내가 왜 그런지 알겠지. 아, 지금 네. 이런 점을 보는데 화가 안 날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그치. 네. 근데 왜 이렇게 와이프는 정신과 치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어? 이러다가 신랑 때려잡게 생겼어. 진짜 신랑을 멀쩡한 신랑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 같아. 나 말고 셋인가요 집에서? 그렇죠. 애들 둘이 했다고 와이프 하나? 네.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지 아빠 좀 따는 것도 그닥 좋아하지 않아. 다 집편으로 만들어놔. 네, 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놓고 근다고 또 애들도 아빠한테 다가가면 지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눈치 본다 그래야 되잖아요. 딱 그 짝이에요. 어? 그래서 아빠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내 엄마한테 혼나는데 응? 내 아빠 그리고 성격이 되게 와이프가 예민해요. 네 맞아요. 예민한 데 있다가 4차원이에요. 남이 이 말 하면 눈이 감기 들린 사람 눈이 있잖아. 네. 감기 들린 사람 눈으로다가 누가 언제 그랬는데 막 따지기 바쁜 거 있잖아요. 예. 딱 그래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애도 와이프가 전 보러 오면 아우 우리 애 똥이 더러워서 피한단 말 있잖아. 네. 딱 똥이 더러워서 그래 너 잘한다. 너 잘났다. 어 잘 가. 그러고 보내야 돼. 어? 네 맞습니다. 완전 4차원이니까 이 머리가. 아 어? 근데 대단하다. 이 4차원하고 산 네가 존경스럽다 나는. 응? 바람 안 폈는데 바람 폈다 그러지. 돈 꼬불치지 않는데 돈 꼬불쳐가지고 너네 어, 엄마 아버지 갖다 그쪽에 갖다 준다 그러지.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사네. 요즘 최근에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치? 예. 회사 나가기도 싫겠다. 응. 저는 가장이니까
의무감에 그냥. 가장이니까 의무감에. 그러기에는 와이프가 너무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 그걸 갖다가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우리 와이프가 괜찮아지겠지.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집이 조용하게 넘어갔겠지. 그러나 한 가지 알고 한 가지는 몰라. 내가 조용히 입 다문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당시 폭력적이나 폭언적 안 하게 보여요. 아니 요즘 하도 열받게 아니 오짐이야 그랬지만 폭언이나 폭력적 안 하게 보여요. 에. 그냥 아 소리 지르면 내가 집에서 피해버렸으면 피해버렸지. 네 그전까지만 해서 어, 그냥 폭언 막 와이프를 때리거나 폭언하고 그렇게 보진 않아. 본인이 앞에다고 칭찬한 건 아니야. 네. 나도 영을 타서 보는 거야 지금. 네. 근데 지금은 그래 뭐 한마디씩 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렇게 뒤집히는데 나부터도 그 정도는 해. 나부터도. 그러니까 애들이 지 엄마 눈치 보고 있다 그랬잖아. 응?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이게 그냥 어? 와이프 정신과 치료받게 하세요. 응? 근데 결론은 나를 이렇게 맞는 사람은 너 새끼야. 와이프 생각이. 그렇죠. 와이프가 이렇게 말한다고 나 와이프 마음을 타서 이야기를 예, 하는 거야. 예, 예, 예. 네가 나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어? 너는 제대로 잘하고 잘 살 줄 알아? 너도 똑같이 나처럼 망가져야 돼. 자기 혼자의 세상에 희생타. 피해는 다 봤다고 생각하고 어? 당신 만나서 당신 다 인생 도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당신은 와이프야. 이거 어쩌면 네. 좋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조정이 확실히 조져. 어? 안 그래? 완전히 사창원이야. 완전히. 당신 이 여자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맞습니다. 그치? 예. 여기서 끝낼게.